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구속된 지 7일 만입니다.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들이대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혹시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옷차림은 영장 심사 받으러 갈 때 그 양복 차림 그대로인데요. 옆에 있던 기자들에 의하면 수염이 많이 자랐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 출석 당시에 그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그 일주일간 유치장 생활에서는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 독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면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식사는 규정대로 3끼 모두 구내식당에서 지급되는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오늘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가 보면 다소 불편한 듯이 절뚝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에 김 씨가 비틀거리면서 차에 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는데 그 모습을 근거로 김호중 씨가 음주로 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그래서 최근 공연 영상 등을 근거로 이게 평소 걸음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술 마셔서 비틀거린 게 아니다.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 자, 그런데 검찰이 송치되면서 김호중 씨의 혐의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적용하지 못했었잖아요. 음주운전. 이 혐의가 추가가 됐고 범인 도피 방조가 아니라 범인 도피 교사로 혐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바뀐 겁니까? 경찰이 어떤 추가 조사와 이 포렌식 작업 그리고 주변인들 진술, 음주량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김호중 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의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범인 도피 방조가 아닌 교사 혐의로 좀 바뀌어서 적용이 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 측의 과정에서 이 김 씨가 방조, 단순히 어떤 조력을 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계획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어떤 범죄의 의사를 실행하게 할 만큼 의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때까지 나온 보도로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부탁한 점과 여기에 더해서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수는 없었지만 비밀번호 문제 때문에요. 그렇지만 김호중 씨와 통화한 매니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기능에 이 자동 녹음이 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김호중 씨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이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판사가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되고 이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질책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부분입니다.